여자를 산 손유정이고요. 한 10년 동안 미국에 살다가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고 2020년 LPGA 루키로 뛸 예정입니다. 저는 9살 때 골프를 시작했고요. 미국 오기 전에는 우리 가족이 골프가 뭔지도 몰랐고 이제 생각도 안 했는데 아빠가 미국에 와가지고 아는 분께서 골프를 같이 치자고 라는 얘기를 듣고 이제 같이 나가서 치게 됐는데 아빠가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온 가족을 데리고 이제 연습장으로 갔죠. 같이 치자고 재밌으니까. 그래서 가게 돼가지고 우리 온 가족이 시작을 했는데 제가 너무 좋아하고 너무 재밌고 그래가지고 그걸 시작을 하다가 골프장에 프로님이 몇 번 기본 레슨 정도만 받았는데 재능이 있다고 하셔가지고 그때부터 약간 집중적으로 시작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부모님이랑 집에서는 거의 한국말을 쓰고요. 이제 한국 드라마나 예능도 계속 많이 보고 그러다 보니 한국말을 까먹지는 않았고 제가 사투리도 되게 많이 써요. 그래서 한번 써보세요. 이게 진짜 잘 안 나오는데 부모님이랑 얘기하면 진짜 심해요. 딴 애들이 막 못 알아들 정도로 되게 심하게 하는데 사투리 심하나? 심하죠. 이게 안 되는데 중학교는 골프팀이 있었는데 되게 크지는 않았고 그냥 되게 작은 골프팀이었는데 그때부터 했고 고등학교 들어가가지고 이제 골프팀에 들어갔는데 제가 고등학교 학교를 다닌 거는 1년 다녔고 이제 2학년, 3학년, 4학년은 온라인으로 이제 고등학교를 다녀가지고 고등학교 1년 다녀보고 생각을 해보자 라고 했는데 1년 다녀보고 너무 시간을 많이 차지하잖아요. 학교 가는 게 거의 갔다 오면 연습도 2시간, 3시간밖에 못하니까 제가 이제 LPGA 프로로 되는 길을 선택을 했으니까 올인해가지고 공부는 밤에 하고 온라인으로 밤에 하고 이제 오전이랑 오후는 계속 골프에서 집중해가지고 말로는 뭐 온라인으로 한다고 그러고 안 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거는 꼭 해야 되고 몇 시간 채우는 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꼭 했고 제가 욕심이 되게 강해가지고 공부를 할 때는 되게 열심히 그때는 고등학교 졸업장은 고등학교 졸업장이고 이제 온라인은 다른 프로그램이 있는데 커넥션 아카데미라고 하루에 아침 8시 반 정도 돼서 나가가지고 12시까지 이제 연습하고 공을 치고 칩샷을 연습하고 어프로치샷 연습하고 12시 점심을 먹고 점심 먹고 나서 이제 칩샷 좀 더 하고 커터하고 이제 라운딩을 돌려 나가가지고 다 하면 한 5시 정도 돼서 집에 들어와가지고 저녁 먹고 6시, 6시 반부터 11시 정도까지 공부를 하고 이제 자고 또 이렇게 시작하고 제가 11살 때 US Kids World Championship이라고 시합이 있는데 그때 나가가지고 제가 우승을 하게 됐어요. 제가 11살 때 나갔는데 9살 때 나가서 60등 하고 10살 때 나가서 20등 정도 하고 이제 11살 때 나가서 우승을 했는데 그때 딱 우승을 하고 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골프를 평생 하고 싶다. 이제 집중적으로 프로턴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딱 들었던 게 딱 그 계기였던 것 같아요. 저는 예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저는 박인비 선수가 너무 멋지시고 너무 존경스러운 선수인 것 같아요. 골프도 너무 잘 치시지만 골프 밖에서 후배들 대하는 모습이나 아니면 다른 분들에 대한 그런 모습이 그런 배려심이 너무 멋지고 꼭 배울 게 많은 선수인 것 같아요. 23개를 나갔고요. 1년 1개 빼고 거의 다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초반에는 되게 헤맸어요. 적응하기도 힘들었고 그리고 그냥 모든 게 약간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거를 뭐 멘탈 코치님과 뭐 가족과 이렇게 잘 풀어가지고 자신감 다시 되찾고 이제 그때부터 성적으로 계속 올렸는데 20등 상정 랭킹 20등을 해가지고 작년에 Q 시리즈를 통해 이번 LPGA 카드를 땄어요. 60도 하고 웨지샷, 칩샷 아니면 어프로치샷 하는 걸 되게 즐겨해요. 어느 정도 거리에 아주 자신 있어요? 야, 이 정도 거리는 내가 넣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넣을 수 있다는 건 모르겠는데 한 40야드 정도? 40야드 정도는 무조건
2야드 안에 2야드 안에는 붙여야 된다는 생각으로 치니까 그게 제일 자신 있는 것 같아요. 한 40점, 40-50야드. 뭐는 잘 모르겠고요. 제가 시작할 때부터 다른 애들 비해서 좀 많이 쳤어요. 거리가 통뼈인가요? 네네, 그 약간 그런 맞아요. 그건 맞는 말이에요. 제가 통뼈긴 해요. 그래서 약간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 그냥 크면서 그게 계속 유지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하게 뭐 훈련을 다르게 한다거나 그런 거는 없고요. 그냥 타격을 잘 저는 잘 맞추는 것 같아요. 저는 크게는 이제 퍼터가 제가 좀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다른 너무 잘 치는 LPGA 선수들 비해. 그래서 이런저런 코스를 다니면서 뭐 이런저런 다른 그린을 경험을 하면서 그러면서 되게 많이 늘 것 같고요. 퍼터가. 그리고 아무래도 멘탈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LPGA 프로 선수라서. 그래서 그런 것도 다른 선수들을 보면서 아 다른 선수들은 이런 샷을 하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그런 거를 유심히 보면서 많이 배울 예정이에요. 제일 큰 거는 제가 잡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걱정이나 인간은 다 그래요. 네, 그래서 막 공을 칠 때나 그럴 때도 되게 생각을 많이 하면서 쳐요. 그래서 그게 되게 큰 영향을 끼치더라고요. 골프 칠 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말을 하니까 선생님께서 아 그럴 때는 뭐 이런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그런 못 치는 생각은 절대 하지 말고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딱 있는 그대로만 생각하고 이게 몇 야드다 이렇게 쳐야 된다 딱 그 정도만 생각을 하면서 치면 잡생각이 많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되게 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인간이 1초에 한 걸음을 옮길 때 드는 생각이 5만 가지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진짜 골프에도 너무 큰 영향을 끼치니까 그런 걱정이나 그런 생각, 그런 고민을 많이 나누죠. 저는 그냥 길게 얘기하면 되게 꾸준하고 성실한 선수가 되고 싶지만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근데 그냥 되게 박인비 선수처럼 꾸준하고 사람들이 되게 존경하고 되게 그렇게 대중들이 좋게 봐주는 그런 선수가 되고 싶은 것 같아요. 저는 올해는 이제 제일 큰 목표는 신인왕이 제일 큰 목표인 것 같고요. 소속 그렇게 시합시합마다 최선을 다하면 뭐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고요. 올해 꼭 제가 이루고 싶은 목표는 US 오픈을 FPGA 멤버로서 꼭 뛰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게 제일 큰 목표고 기대되는 시합인 것 같아요. 아마추어 시절에 US 오픈 나가본 적이 있나요? 네, 한 번. 몇 년도에 나갔나요? 제가 알라바마 갔을 때 2년 전인가? 그때 네, 재작년 2018년도에 나갔는데 그때 제가 되게 못 쳤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런 관중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셋업 돼 있는 그런 자체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좋고 되게 힘들잖아요. 메이저니까, US 오픈이니까. 그런 것도 되게 너무 재밌었고 좋았고. 그래서 꼭 LPGA 멤버로서 신인으로서 꼭 나가고 싶은 대회가 US 오픈인 것 같아요. 예림이를 제가 9살 때? 그때 처음 봤는데 지금까지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이제. 근데 계속 그렇게 친하고 제가 직접적으로 쳐본 적은 없으니까 어떻게 치는지는 잘 모르는데 되게 잘 치는 선수고 되게 친한 친구니까 기대가 돼요. 이번 시즌을 같이 치면서 같이 즐겁게 신인 시절을 보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되게 낯을 많이 가리고 방방 막 뜨는 성격은 아니에요. 되게 차분하고 말도 엄청 많은 편도 아니고 그냥 골프 칠 때도 딱 나오는데 그래서 되게 진중하고 되게 그런 사람이에요.